아까 여기 써 있는 걸 보니까 동백 오일 성분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카멜리아가 뭐게요? 카멜리아가 동백꽃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카멜리아였던 것이었어요. 그렇구나. 동백꽃 오일 폼 클렌저인 것. 동백꽃이 피부에 좋은가요? 동백꽃의 좋은 점이 뭐예요? 그리고 아홉 가지 식물 성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식물성 오일이 좋은 건가요? 먹어도 되나요? 원래 좋은 화장품은 먹어도 돼요. 알아요? 원래 먹는 건데 피부 양보하는 거잖아요. 친해질 기세야. 지금 전국의 소비자 상담실에서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동백꽃이 뭐에 좋은 것인지, 그리고 식물성 오일이라고 했는데 먹어도 되는 건가? 물어볼게요. 긴장하시라. 아룡이 가신다. 감사합니다. 스마일 뷰티입니다. 네, 제가 카멜리아 오일 폼 클렌저 이거를 쓰고 있는데요. 동백 오일이 뭐가 좋아요? 동백 오일이 뭐가 좋냐고요? 네. 네, 일단 동백 오일은 네. 일단 보습감이 제일 가장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피부 산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높은 보습력하고 영양 성분이 돼서 매끄러운 피부로 이렇게 관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세수하고 나면 그렇게 바로 이렇게 건조하고 당긴 건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 안 그러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습감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다 오일 성분으로 돼 있어서. 네. 그리고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이거 사실은 쓰다가 잘못해가지고 입에 좀 들어갔어요. 그래서 먹은 것 같거든요, 제가. 괜찮을까요? 저도 그거 쓰고 있는데 네. 저도 세수하다 가끔 입에 들어가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많이요? 네, 조금.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럴까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나도 되게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전 연기한 거예요. 죄송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써보지도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안 당긴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먹어도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도 먹어본 적이 있다며 괜찮다고 그런 과학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많이 먹나봐요, 사람들. 그쵸?